편이 빵 뜨거운 거 보여야 돼? 뭐냐? 약간 그 음식 먹는 거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송정리 빡국 얘기다 한라봉 왔을 때? 한라봉? 한라봉 3번 상간지 라임? 그것은 상간지 라임? 이거 한라봉 아 예 레몬 아 예 한라봉 산거 레몬 우리 그거 하나 안 나는데 빵 안 나는데 빵 산거 레몬 야 이거 어떻게 있나 소스를 오 맛있다 이거 처음 먹으면 저렇게 소스를 기름합니다 어디 먹어야 돼? 찌만한 접시에다가 막 따른데? 내가 알아 근데 이거 약간 고추 식초 같았어요 약간 상큼했어 이거랑 고추를 원하면 고추를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우리나라 갈비탕 좀 쫄인 느낌 이거는 매운 삼계탕 수련을 이렇게 놓고 삼계탕 같이 이거 고추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매콤한 이거는 여기다 할게요 매울까? 각자 순서 자기 거 하나씩 먹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저 아저씨 같이 먹어도 돼요 근데 소스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조금씩 한번 먹어봐야지 갈비네 갈비탕 진짜 갈비탕이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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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이게 갈비탕하고 똑같네 갈비탕하고 싱가포르 오면 콩파 까꿀때 이거 무조건 먹으래 약간 비비고 갈비탕 그런 느낌인데 향으로 국물은 먼지 비리니까 아 그래요? 네 계속 드세요 와 그거는 맥주 먹으면 맛있어요 여기는 이제 맥주 먹을 분위기, 그 분위기가 아니야 저 국물 갖고 돌아다니잖아 첫날부터 여기를 찾았으면 계속 여기만 왔을 건데. 왜 이제 왔어요? 나 원래 가서 진짜. 오늘이라도 찾은 게 어디요? 향이 먹뜨가지 않아서 딱. 한 2, 3일 뚝 고운 그 맛이네. 그렇죠. 이렇게 빵을 찍 먹? 이거 뭐래? 야, 마늘, 이거 완전. 삼계탕에 들어가는 그 마늘 맛이. 이게 국물은 삼계탕 마냥 푹 고운 느낌이고, 고기는 갈비 마냥. 갈비탕 마냥 같은 맛이야. 근데 한국에서 갈비탕 맛없는 데 가서 먹으면 진짜 맛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그래도 기본 국물 맛, 고기 맛이 좋아. 이건 약간 그, 뭐랄까, 소금빵 같은 느낌인데? 이거, 내가 봐도 좀 찍어 먹는 것 같아. 좀 맛있게 먹은다 하는 인정하는 맛
버릇이네, 너가 진짜. 그러면은 좀 나을까? 굉장히 맛있어요. 찍어 먹는 맛. 고추는 많이 넣어야 돼. 근데 껌국수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 물소수도 그런 거겠지 뭐. 달라고 하지 마, 그냥 먹어. 나중에 그냥 인터넷 찾아봐. 뭐요? 굴소스 뭐 그런 종류가 있나? 약간? 내가 먹어볼게. 약간 굴소스 느낌이야. 그래. 근데 약간 먹어보면 알아. 좀 안당 굴소스. 단맛이 없어. 굴소스 아닌데? 그러니까 뭔지 먹어봤어. 근데 자극적이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고기 살이 이렇게 팍팍 잘 떨어지는데 그만큼 많이 고왔다. 비비고 없다, 비비. 여기는 뭐 국물은 닭백숙 국물만. 근데 고기는 완전 진짜 가니까. 뭐 이렇게 한약재 같은 거 좀 넣고. 이걸 이상민이 먹었대. 난 물을 몰랐네. 근데 이거 하나로는 양이 좀 모자라긴 하나 봐. 밥에다가 후라이드를 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저거는 유부 같은 거 같아. 유부. 난 이 소스가 나빠. 저도 이건데? 그냥 핫 칠리 소스 느낌. 밥을 마니까 약간 향신료 느낌이 살짝 있네. 거의 닭백 삼계탕. 고기가 신랑이 괜찮네. 흔하게 나는 그 냄새, 향신 있는 냄새가 많이 안 나고, 밥도. 우리가 다른 나라 음식 먹기 힘든 게 향신 때문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하긴 했는데, 아, 김치를 나가 안 걸렸네. 아. 싱가포르에서 장사를 하려면, 여러 민족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음식들이 다 전반적으로 약한 느낌이 있다.
닭살. 아, 미안해. 아, 좋아, 진짜? 요청부터 하고. 무한대로 먹어도 좋지 않나? 여기가 유명하고 전통이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따로 있어요. 패키지가 물티슈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미국 있었어. 알라고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그랬나? 누가 여기 가보자고 했는데 중국 있었다. 좀 향이 날 것 같다고. 여기도 싼가 보다. 물이 많이 흘려가지고 여기도 싼가 보다. 저 중국에서 뭐 가지 이런 거 잘 여기 약간 우리 따지면 욕쟁이 할머니 같은 먹어 시키야 이런 느낌. 그래, 그런 거 찍으면 좀 친절하잖아. 방금 중국 걸로 물어봤어. 방금 중국 걸로 좀만 얌마 그 마가 너무 뭐니 너무 뭐니 맛이 좀 많이 났어요. 네, 맛있어요. 비비고 갈비탕을 수입해가지고 하나? 그런 레토르트 맛있어요. 저도 그걸 안 믿었는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두 개 하나 더 나온 거예요? 네. 자, 라임인데? 장어가 제일 다 먹었어. 라임 안 돼. 아, 국수 추가까지 시켜야 되나? 먹으면 뭐 하는 거지? 일부 여기서 끝. 여기 좀 더 있지.
네네 굳이. 애틋하다. 애틋해. 이부 시작. 애틋하다. 애틋해. 아유, 고생하셨네요. 두 분 다 고생하셨어요. 나는 오늘은 그냥 즐겁게 일한 거지. 오늘은 좀 어제 MOU가 있어서 오늘은 어차피 떼내기 하는 걸 많이 좀 놀았죠. 듣고 뭐, 아니 논다기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안전만 있었죠.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건데 그 팀장님이 약간 결정하는 위치고 이현우 팀장님이 없었으면 약간 이현우 팀장님이 살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같이 오자고. 만약에 안 왔으면 엉망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우 팀장님이 안에서 꼼꼼하게 다 살림을 해주니까. 그게 뭐 비어있으면 와서 와가지고 뭐 네. 정리가 안 돼있으면 어지러워서 치워주고 묵묵히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사람마다 성격이에요. 그래도 뭐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하기 싫고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되지. 근데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를 또 시켜. 그러면 하기가 싫지. 그죠. 집에 가볼까요? 만약에 대표님 오셨으면 아마 대표님 계시고 얘기해요. 자를 거니까. 대표님 계시고 혼자 또 이현우 팀장 역할을 다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몰라 잔소리 많았겠지? 내가 이제 갈구지. 이제 막 일부러 밥 먹으러 막 여기 뭐 먹기 힘든 거 막 이런 것만 먹고. 향신료 센 거. 이거는 의외로 돼지고기 말고 잘 안 먹더라고. 제발 돼지고기. 여기를 알려줘도 여기 안 와. 나만 모르게 나와서 먹고. 담배 한 개 올게요. 네, 언제 올게요. 자, 이제부터 다시 좋은 말. 네. 이제 팀장님 이번에 없었으면 안 됐어요. 다 똑같죠? 아니 다 똑같은데 살림을 해줘가지고. 살림을 해줘가지고 할 말이 없네. 근데 내가 의지가 많이 됐지. 그러니까 약간 아빠 엄마 역할 느낌이었어 살짝. 아이, 부부 그런 건 아니고. 엄마 역할 싫어. 뭐 아들이에요? 전 남 옆집.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집도 그랬거든. 아들이 둘이잖아. 근데 엄마는 계속 딸 같은 딸을 원하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 둘째예요? 둘째니까. 둘째가 원래 좀 그래요. 뭐 그렇게 됐다 쳐. 딸 같은 아들이라고 마음을 어떻게. 저 왔던 것도 아니고. 아니 솔직히 이노 팀장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해주면 그냥 이렇게 표정만 보면 그냥 나는 좀 통한다. 이노 팀장님은 그런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좀 그게 있어. 저한테만 얘기해요. 있어. 아니 이게 몸빈만 봐도 살짝 이렇게 약간 통한다는 느낌. 그래 눈치밥이. 저 알아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뭐 학교 치우다 오케이 그러면 알아서 다 가져가고. 두 분이 몇 년 이런 거예요? 얼마 몇 년 일한 거야? 우리 6개월 돼. 6개월? 우리 한 3년 돼 그래도. 한 3개월. 3개월? 아니지. 한 9개월은 되지. 오래됐다. 헤어질 때 내가 왔어. 맞아 맞아. 1년 되면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 애기 나오면 뭐 해줄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이뻐해 줄 거야. 내가 그 전에 정장으로 하나 맞춰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가져. 아 그러네. 그러지. 정장 안 입으시잖아. 한 벌은 해야.
해야지. 어디 갈까? 휴고보스 가요? 나 이번에 베트남 가서 아울렛 짝퉁 명품 짝퉁 S급 위아래 쫙 뽑아도 한 10만 원? 그 상무지에 가면 그 맞춤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상무지 가보셨어요? 아니요, 뭐 본 적 없어? 진짜 많이 맞춤한 데 많이 있어요. 깔끔하게 딱 돼 있어가지고 아 저기 다 뭐 얼마 나올까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10만 원 그래요? 100만 원? 국물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솔직히 우리 자리인 줄 알았지. 아, 이거 추워. 국물 똑같고, 고기 없이 면만 있는데. 고기 있구만, 하나. 마늘, 마늘. 마늘이 그 백숙에 들어가는 마늘하고 똑같아. 딱, 이렇게 냄새 맡으면은. 닭곰탕에 준다. 닭곰탕. 닭곰탕 맛도 살짝 여기도 한번 들이대지. 아 자기 거라고. 자 여기 한 젓가락. 약간 국수 아, 잔치국수 같은. 아 한 입. 여기도 잔치국수 같은. 한 입. 아. 아 이거 그 제주도 고기국수 그런 느낌? 아니면 소면 딱 아니면 닭곰 아니 이게 뭐야 그 곰탕에다가 소면 말아먹는 느낌? 아 내가 그거 먹어. 내가 그거 먹어. 이게 소면일 것 같아. 아 나 소면 저거 딱 맛만 나는 조금 뭔 면인지 알겠어요. 저 면. 그냥 우리 흔히 그 좀 넣으세요. 아니 마 이만하게 사는 면 있잖아. 통으로 된 거. 그 면 맞잖아. 그냥 소면이네. 우리 알고 소면. 진한 닭곰탕에다가 소면 넣어서 먹으면 이만해.